왜요? 오늘은 돌아온 통통이 봄 원피스 추천 영상인데요. 여러분 봄에는 특히나 원피스가 입기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통통이들을 위한 몸매 커버가 정말 잘 되면서 예쁜 원피스 총 9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원피스 추천만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원피스들과 어울리는 안나로이사 악세사리들도 한번 3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먼저 저의 스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 157에 몸무게 60kg, 평소에 라지 사이즈, 66 사이즈를 입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원피스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원피스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1위로 뽑고 싶을 정도로 만족감이 높았던 그런 원피스이거든요. 이거는 영상에서도 입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거 입고 사진 찍었는데 어디 거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그런 원피스고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통이 이렇게 넓어요. 아래 라인으로 이렇게 통이 넓은 쉬폰 타입이기 때문에 뱃살 커버가 정말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뱃살 커버가 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슴 쪽에 V자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라인을 이렇게 살짝 잡아줘요. 허리 라인은 잘록하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뱃살 부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쪽에 살이 많은 체형인데 여기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V넥인데 이게 V넥이 또 과하게 파인 게 아니라 딱 적당하게 가슴 위에까지 파여 있어서 넥라인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면서 어깨 라인도 팔뚝살 되게 예쁘게 커버가 됩니다. 통 자체도 넓고 팔도 이렇게 통이 넓어요. 근데 이게 또 과한 그런 퍼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뭐랄까 과한 느낌은 아닌 딱 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공주공주스러우면서도 장꽃 무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도 너무 예뻐요. 소재가 되게 얇은 하늘하늘한 쉬폰 소재이기 때문에 봄이나 초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가을에는 코트 안에다가 입어주는 용도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 그런 상품이지만 확실히 그 가격값을 해요. 퀄리티가 정말 좋고요. 실밥 처리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은 제 키 기준에서는 무릎까지 오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너무 짧지 않아서 이제 좀 다리나 허벅지를 좀 예쁘게 가려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던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44에서부터 77 입으시는 분들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 원피스랑 어울리는 안나루이사 목걸이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요거 이렇게 나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요 목걸이인데 뭐래? 엄마 촬영하는데 땅굴 팔 거야? 어쨌든 제가 지금 이거 착용한 제품은 안나루이사 제품이고요. 요거는 14K 골드랑 스터닝 실버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작은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런 목걸이들이 봄에 특히나 하나씩쯤 갖고 있으면은 좀 샤랄라한 원피스랑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티 요런 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과하지 않은, 너무 크지 않은 되게 아담한 느낌의 나비 모양이라서 굉장히 러블리하면서 사랑스러우면서 무난하지만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게 보통은 길이 조절이 안 되는 목걸이들이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단으로 이렇게 고리를 걸 수가 있어서 짧게도 할 수가 있고 중간 길이로도 할 수 있고 가장 좀 길게도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오늘 V넥을 좀 깊게 파인 걸 입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 길이감으로 이렇게 착용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옷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게 되게 가격대도 괜찮은데 튼튼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하나쯤 사두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목걸이 기도 하고 이거 안나루이사 제품을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포장이 오거든요. 이런 면 소재 패치 안에 들어가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게 해외 제품이긴 하지만 배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안나루이사가 이벤트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를 팔로우를 해두시면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벤트들이 하고 있는지를 또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할 때 구입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잖아요. 5달러에 되게 가성비 좋은 저렴이 제품들부터 고급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이신 분들이나 직장인이신 분들이 가격대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안나루이사 악세사리들이 굉장히 우아하면서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14K다 보니까 품질이 굉장히 오랫동안 예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가성비 좋게 하나 구입해두고 오래오래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쉬폰 스타일의 원피스들이랑 아무거나 정말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두 번째 목걸이도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십자가 목걸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랑 사이즈감이 똑같아요. 제가 나비 모양은 약간 러블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 선택을 했고, 이 십자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점잖은 분위기를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해봤고, 그리고 또 목걸이 여러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큰 파우치에 들어있는데 짠, 이렇게 하트 모양의 약간 큼직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좀 작은 거는 데일리로 그냥 무난하게 끼기 좋다면, 이렇게 하트 모양 포인트로 되어 있는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힘을 주고 싶다 할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목걸이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골드 테두리에 빨간 색깔 하트가 들어가 있어서 봄이나 여름에 포인트용으로 사용을 해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용으로 저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같이 배송이 되는 이 파우치도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 다니거나 이럴 때 파우치 타입이라서 액세서리나 귀걸이 같은 거 넣어서 다니기에도 너무 좋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나비랑 십자가는 십자키이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빨간 색깔 하트는 14K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좀 더 스타일리시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좋은 거죠. 제가 안나루이사 액세서리를 이번에 처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봄맞이 행사로 40% 안나루이사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텐데, 여기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입하실 분들은 무조건 이 링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원피스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거는 제가 저번에 그 미우미우 신발 언박싱하는 릴스를 찍으면서 착용을 했던 그런 원피스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미디한 기장감이에요. 근데 사실 미디한 기장감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제 키 기준에서는 좀 롱한 기장감이라는 점. 그래서 좀 저는 길게 입는 롱 원피스로 카테고리를 살짝 분류를 하고 싶은데요.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어깨에 트임을 줘가지고 좀 목까지 올라오는 디테일이긴 하지만 어깨에 트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되게 시원한 느낌? 그리고 소재가 진짜 좋아요. 이것도 하늘하늘한 쉬폰 소재이면서 아래로 촤르르르 흐르는데, 보시면 앞쪽에 살짝의 트임이 있습니다. 트임도 살짝 있고 아래는 이렇게 하늘하늘한 쉬폰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팔뚝 부분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레이스 포인트. 허리에 살짝의 조여지는 이런 끈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허리를 살짝 조여가지고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M 사이즈이긴 하지만 66 사이즈이신 분들까지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사이즈에는 44에서 66이신 분들까지 추천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로 좀 퍼지는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일자로 퍼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엣지 라인이고 배 밑으로는 살짝 좀 여유로운 핏이기 때문에 아랫배라든지 이런 거 뱃살 부각이 안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트임이 있는데 어깨 라인을 여기만 살짝 보여주고 이 밑으로는 또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프릴이 없는 그냥 민자 이렇게 어깨였으면은 팔뚝살이 이렇게 커버가 잘 되진 않았을 텐데, 프릴이 하나 있기 때문에 팔뚝살을 한 번 더 이렇게 커버를 해주니까 약간 신의 한 수인 느낌?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여리여리하면서 고전적인 느낌도 나면서 그게 개성있고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그런 원피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원피스입니다. 자,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는 김에 브랜드 원피스 하나 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다나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인데, 이것도 제가 정말 작년부터 잘 입고 있는 그런 원피스라서 정말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고급스럽고 소재도 되게 야들야들한 그런 소재라가지고 봄이랑 초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데, 일단 이렇게 컬러가 블랙 바탕에 노란색이 살짝 섞여있는 아이보리 컬러에 플라워 디테일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추 포인트, 골드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이 단추는 실제로 뭐 열고 잠글 수 있는 그런 단추는 아니고 그냥 디자인용으로만 들어가 있는 그런 단추이고요. 넥라인이 앞뒤로 굉장히 시원하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등도 살짝 이렇게 파여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원피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허리 디테일이 일자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허리 디테일이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선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밑으로는 완전히 퍼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뱃살이 정말 예쁘게
예쁘게 커버가 되면서 컬러감이 또 블랙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말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기장감도 굉장히 긴 롱드레스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발목까지 완전히 몸이 완벽하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좀 잘 입었던 그런 원피스예요. 안쪽에 안감은 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속옷 컬러를 그래도 조금 신경 써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M 사이즈이긴 하지만 제가 입었을 때 조금 그래도 넉넉하다 싶을 정도의 핏이었거든요. 그래서 66에서 66 반까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혼식 하객룩으로도 입기 너무 좋은 원피스이고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 그런 원피스라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브랜드 원피스였고, 가격대를 조금 낮춰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봄 원피스들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리리앤코에서 제가 원피스를 이거 포함해서 3개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요 제품. 하,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리리앤코가 약간 진짜 통통이들 원피스 사는 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사이즈도 정말 다양하면서 그러면서 핏도 괜찮고 퀄리티도 너무 좋아요. 보시면은 어깨 부분은 프릴 소재로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은 이렇게 잘 늘어나는 면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스판기가 좋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고, 프릴이 또 V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넥라인이 슬림해 보이면서 허리 라인은 살짝 조여주는 라인에다가 너무 짧지 않은 그런 기장감이라서 허벅지 살 같은 거 예쁘게 커버를 해주고, 근데 이 원피스가 아래 밑단이 A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로맨틱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우아하면서 러블리하면서 데이트할 때 입으면은 정말 예쁠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베이지 컬러감도 막 너무 막 밝은 부담스러운 그런 베이지 컬러가 아니라 톤 다운된 그런 예쁜 베이지 컬러라서 무난하게 좀 소화하기 좋은, 굉장히 좀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그러면서 아랫배라든지 이런 거 커버 굉장히 잘 되고 사이즈감이 넉넉하게 잘 나와가지고 77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나는 펑퍼짐한 것보다 살짝 몸매를 잡아주는 제품이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원피스이고요. 진짜 너무 러블리한 그런 느낌에서 이거는 데이트 룩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요거 진짜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원피스인데 사이즈가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완전 빅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도 도전하기 좋은 그런 원피스이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뭔가 좀 차려입은 느낌? 완전 꾸꾸 느낌의 원피스였다면 요거는 꾸안꾸 느낌으로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예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소재가 가격보다 더 괜찮다 싶을 정도로 되게 소재가 탄탄하고, 이게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원피스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원피스도 되게 야들야들하고 얇은 소재가 아니고 굉장히 좀 탄탄하고 몸매 라인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는, 와 진짜 퀄리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잠가서 입으실 수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뭔가 주머니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은 아닙니다. 크롭한 기장감의 그런 가디건이 아니기 때문에 팔뚝살, 상체살, 하체살 같은 거 되게 예쁘게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원피스 자체도 H라인으로 일자로 떨어지는데 백살 부각되는 거 하나 없이 사이즈감이 정말 딱 그 66 사이즈 정 사이즈로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시키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휘뚜루 마뚜루 막 데일리로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여서 완전 강추를 해드리고 싶었고, 짜잔!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가 정말 예쁜 핑크 컬러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좀 더 뭔가 로즈빛이 많이 가미된 그런 느낌의 핑크였다면 이거는 조금 더 톤 다운이 된 베이지 핑크 같은 그런 느낌? 이것도 진짜 소재가 너무 좋고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퀄리티를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빨래를 해도 오래 가겠다 라는 게 확 느껴져요. 골찌 느낌의 원피스이고 폭이 굉장히 넓어요. A라인으로 살짝 퍼지면서 뒤쪽에 트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걷는데 활동성이 굉장히 좋고 소재 자체도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면 소재입니다. 이것도 화이트 컬러로 라인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시잖아요. 콩통이들은 나시 그냥 그대로 못 입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 걸쳐주는 거죠. 근데 이 가디건도 너무 예뻐요. 목 부분으로 리본을 묶어서 입어줄 수 있어요. 단추 디테일이나 이런 디테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되게 좀 독특한
촉촉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가디건이 되게 야들야들하면서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핏이 되기 때문에 입었을 때 상체 라인도 굉장히 슬림해 보인다는 점. 밑단도 약간 야들야들하게 약간 꼬여져 있는 그런 디테일로 커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예쁘고 기장감이 너무 또 짧지가 않으면서도 A라인으로 퍼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군살도 굉장히 예쁘게 커버가 되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정말 입기 좋은 그런 원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소재랑 퀄리티랑 너무 괜찮아. 가격까지 괜찮아. 완벽해. 자, 또 원피스 하면 빠질 수가 없는 아트랑스에서 제가 또 원피스를 두 가지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첫 번째 제품 짜잔 이렇게 셔츠 타입의 미니 원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 원피스를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사이즈가 SM 라지로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기장 추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cm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12cm도 기장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통이신 분들은 너무 짧은 제품은 부담스러우니까 기장 추가를 해서 입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약간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 대신에 기장 추가를 하면은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래도 가성비가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 진짜 이거는 청순 끝판왕입니다. 너무 청순하고 소재가 이게 셔츠지만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도 좋았고 이렇게 허리 쪽에 사선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가슴 라인과 허리 라인이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데 이게 H 라인이긴 하지만 살짝 허벅지를 감싸는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골반 라인이 약간 이렇게 좀 봉긋하게 나오는 약간 항아리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서 골반 라인도 있어 보이면서 이쪽에 또 꼬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꼬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아랫배도 예쁘게 똥배가 커버가 되고 아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핑크 색깔이긴 하지만 좀 약간 피치피치 많이 들어간 탈구빛이 많이 도는 그런 핑크 컬러라는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cm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무릎 바로 위에까지 올라오는 기장감이라서 허벅지라든지 이런 살들 커버가 되는 것도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사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다만 이제 셔츠 타입이기 때문에 속핏 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속옷 컬러를 좀 잘 신경을 써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가 66을 입는 저한테 살짝 여유롭게 핏이 되었기 때문에 사이즈감은 살짝 여유롭다는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입었을 때 진짜 디즈니 공주가 되는 그런 화사하고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원피스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트넥, 제가 V라인 유넥 하트넥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이렇게 하트넥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우아하고 뭔가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가슴 쪽에 이렇게 셔링이 있는데 되게 여유가 널널해요. 사이즈감이 널널하고 어깨 퍼프도 과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그런 팔뚝 소매에 이렇게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가슴 밑으로 다 이렇게 퍼지는 A라인이기 때문에 가슴 밑으로는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 신축성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또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44에서 딱 66 입으시는 분들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옐로우 톤에 좀 더 가깝다는 점. 입었을 때 확실히 화사하고 봄 느낌이 분명하게 나는 그런 원피스라서 정말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앞으로 벚꽃이나 꽃놀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꽃놀이 하러 가실 때 입는 원피스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요즘에 빠져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바로 아네로즈라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여기에서도 제가 원피스를 이번에 하나 구입을 해보았어요. 짜자잔! 완전 생 화이트 컬러의 셔츠 타입 원피스인데 이게 프리 사이즈이긴 하지만 제가 입어도 되게 예쁠 정도의 그런 사이즈감이라서 44에서 66 반까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게 셔츠 원피스이긴 하지만 그냥 셔츠 원피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V넥으로 훤하게 이 가슴 넥라인이 좀 드러나는 제품인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좀 똑딱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구입하시는 분들은 똑딱이 여기다 하나 달아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소재감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두께감이 있으면서 탄탄하기 때문에 봄하고 가을에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카라가 이렇게 옆 사이드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몸매 커버가 잘 되는 이유가 허리 라인이 가슴 밑에서부터 좀 빠르게 시작을 합니다. 꼬임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 라인도 굉장히 슬림해 보이면서 A라인으로 퍼지는 원피스이긴 하지만 완전히 과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예쁘게 떨어지는 A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체 라인도 되게 예쁘게 커버가 되고 뒤쪽에 허리가 밴딩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허리를 어느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퍼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쪽에는 그냥 민자로 떨어지는데 이쪽에는 살짝 사선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달라서 그런 점도 재미있는 포인트이고 옆쪽에 사이드가 이렇게 좀 깊게 트여져 있습니다. 근데 막 걸을 때 다리 라인이 많이 보이는 그런 디테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리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허리 쪽을 한번 이렇게 점매서 입을 수 있는 끈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몸매 커버가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커버가 되면서 입었을 때 슬림한 라인으로 굉장히 잘 빠지면서 고급스럽고 되게 우아한 느낌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셔츠 타입의 원피스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다만 속에 안감이나 그런 것도 없고 아무래도 밝은 컬러이다 보니까 속비침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너 원피스 같은 거 입고서는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봄에 입기 좋은 원피스들 9가지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요 원피스들과 어울리는 그 안나루이사 목걸이들까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안나루이사 목걸이들이 좀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원피스들이랑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여기 밑에 더보기란 링크랑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할인까지 야무지게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외에도 다른 다양한 안나루이사 제품들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